가는 식으로 봐야 제일 정확하게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옹알이에다가 물을 가했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기체? 무슨 기체? 황화수소가 나온다. H2S가 나온다. 이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 H3PO4라고 적힌 건 뭘까요? H3PO4? 자, 이거는 인산 되겠습니다. 인산. 여러분, 이 화학식을 아셔야 돼요. 분말 수화설비의 열분의 반응식 같은 걸 이제 적을 때도 똑같은 화학식이 또 나와요. 3종 분말에서 또 나오니까 조금 뭐 길다고 해서 여러분도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H3PO4 인산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3종 분말 소화약제 적을 때는 이걸 갖다가 메타인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인산이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황아린 반응식에서. 자, 그러면 이제 옹알인 물, 황화수소, 인산 다 이렇게 반응식 뼈대를 만들었죠. 그럼 항상 우리가 뭘 해줘야 되죠?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개수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니까 얘도 P2 앞에 보이시죠? 여기도 두 개 만들어주면 괜찮고. 그 다음에 S5네요. 그러면 여기 황화수소 앞에다가 5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산소 같은 게 맞나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산소 개수가 8개네요. 여러분 이거 바로 보이실까요? 2, 4, 8. 산소가 8개인 거. 그럼 산소 8개인 거 맞춰주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산소 들어간 거 물 자리밖에 없죠? 그럼 앞에다가 무슨 숫자? 8을 넣어주면은 이제 반응식이 끝났어요. 그래서 옹알인이랑 물의 반응식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란 물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마그네슘이란 물 해가지고 아까 기체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기체. 기체는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수소 기체. 그러니까 모든 그 금속들 있죠? 슘, 륨, 뭐 튬. 제가 쉽게 외우려고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슘, 륨, 튬으로 끝나는 이런 금속들, 이런 금속들은 물과 반응해서 거의 다 이제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산과의 반응도 마찬가지, 알코올과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이과의 금속은 서로 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마그네슘만 적었지만요. 여기 자리를 여러분 CA 칼슘으로 치환한다면 어차피 똑같은 반응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두를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 물, 수산화 마그네슘, 수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나요? 수산화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가지고요. H+, OH- 이렇게 물이 쪼개져요. 이온화가 됩니다. 이 이온화가 될 때 금속은요. 무조건 이거 마이너스랑 만나야 돼요. 금속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반대 전하로 끌리거든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Mg랑 OH가 같이 결합을 해야 합니다. Mg는 2+, 2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OH를 두 개 적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자, 산소 개수가 지금 몇 개죠? 2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배가 됩니다. 두 개가 되겠죠, 두 개. 앞에다가 2몰의 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수소는 딱 눈으로 봐서요.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 왼쪽 수소가 4개, 오른쪽에 2개, 2개 합쳐서 4개. 마그네슘 물을 여러분이 적었으면요. 이가인 금속들, 요 밑에 거가 이가, 이가, 아연과 칼슘, 마그네슘, 요 3개 전부 다 이가 금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요 위에 적은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단 Mg 자리만 여러분이 Zn이라고 원소기호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학식, 반응식 만들어보면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가요. 칼슘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칼슘도. 개수까지 그대로 내려가요. 이 앞에 우리가 적은 이라는 숫자, 이것까지 그대로 내려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은 2가 금속이 아니죠. 얘는 몇가 금속이죠? 이거 3가 금속입니다. 3+. 자, 그래서 얘는 H+랑 OH- 물이 이렇게 쪼개질 때 OH-랑 만나죠? 그럼 화학식을 지금 MgOH2처럼 만들어보세요. 수산화 알루미늄. 그거를 이제 원소 비율이랑 화학식을 조합해서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수산화, 알루미늄. 자, 항상 금속부터 적어요. 그죠? AL, OH가 몇 개? 3가짜리니까 3개 필요하겠죠. 그죠? AL, OH3에, 수소기체, H2 나오는 것까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정수로 만들어주셔도 되지만, 그냥 소수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서 산소 개수가 3개네요. 여기. 요거 우리가 안 적었다고 치고, 안 적었다고 치고. 자, 산소 개수가 분배돼서 3개니까 앞에다가 3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3 붙인 것 때문에 우리가 수소 개수가 6개가 됐죠? 6개? 그럼 6개가 됐으니까 여기 뒤에 거는 이미 3개 있고, 요거 안 붙였다고 치고, 또 2개가 있어요. 6개라는 숫자랑 3개 더하기 2개가 똑같아져야 한다면, 항상 한 종류에 있는 원소에다가 우리 숫자를 붙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2를 1.5배 해주면 여기가 총 수소 개수는 3개가 될 거니까 3개, 3개 더해서 6개 개수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 싫다고 하면은 전부 다 2배씩 해서 정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물과의 반응식은 한 요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반응식이 어떻게 실제로 출제가 되고 소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문제 유형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마그네슘과 물이 접촉하는 화학 반응식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주소소는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쓰시오. 자, 저희가 이유를 적을 때 항상 적어야 되는 내용이 뭐였죠? 뭐 단순히 위험하기 때문에, 불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뭐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가? 항상 기체 명칭을 적으라 라고 했죠. 기체 명칭. 뭐가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마그네슘이랑 물이 접촉했을 때 그때 반응식을 한번 다시 적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꼭 적어보셔야 돼요. 자, 마그네슘 Mg 시작하죠? 물 H2O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죠? 뭐 기체 먼저 적고 싶으면 기체 먼저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고체로 Mg에 OH2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 맞춰주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그 반응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식 이렇게 적고. 자, 그러면 주소소화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식 적었으면은 여기에서 기체만 찾아줘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무슨 기체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죠? 바로 수소기체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오화린이란 물과의 반응 시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물으면 한글로 적어도 되고 화학식으로 적어도 되고 자유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한글로 적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혹시나 화학식을 틀리면 틀린 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황아린 물 반응해서 우리가 아까 무슨 기체 나온다라고 했죠? 무슨 기체? 자, 여기 수소 나왔잖아요. 수소. 우리 이류에서 금속성 물질 전부 다 이렇게 수소, 수소, 수소가 나왔어요. 자, 근데 황아린은 수소 뒤에 뭘 붙여라? 황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S, 황을 갖다 붙여라. H2S 되겠죠? 황화수소. 자, 그리고 이걸 또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따서 외우실 때요. 황아린의 황자랑 물을 한자로 하면 물숫자라고 우리가 쓰죠. 물숫자. 그래서 숫자랑 그러면 연결하면 황수죠. 우리가 황화수소에서 앞글자랑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이 황수 이름만 외워가지고 아, 황아린의 물을 가했을 때 황수 해서 황화수소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또 암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계속 기체만 암기하면은 한 종류밖에 사실 못 쓰거든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화학식 조금 긴 거. 제 3종 분말에도 우리 열분해 할 때 또 봐둬야 되는 화학식이라서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H3PO4였습니다. 이 물질을 한글로 하면 뭐라고 하죠? 인산 되겠죠? 인산. 그래서 황화수소와 인산이 생성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속분 중에서요. 자, 품명, 물질명. 자, 이 알루미늄이랑 물은 반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자, 방금 우리가 배웠었죠? 이거
여러분 꼭 적어보셔야 돼요. 반응식을 항상 제가 강조를 몇 번 하는데 적어보셔야 합니다. 자, H2O랑 반응해서 일단 금속이니까 뭐 물이랑 반응해서 만만한 게 뭐예요? 그냥 수소기체 나오는 거잖아요. 수소기체가 나오고 고체는 수산화 알루미늄 나오겠죠? AlOH3. 자, 여기서 산소가 3개니까 앞에다가 3H2.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총 몇 개죠? 왼쪽에. 6개죠, 6개. 6개니까. 여기는 2개. 이쪽은 3개. H3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2개짜리에다가 어떻게 준다? 1.5배를 해줘서 수소 자리에 1.5. 그래서 완벽한 반응식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반응식은 지금 정수로 쓴 반응식이고요. 소수로 쓰겠다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던 절반으로 전부 다 줄여주셔도 됩니다. 정수로 쓰건 소수로 쓰건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렇게 소화기의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물 소화기, 제3종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자, 이 중에서 정린의 화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모두 고르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쓰시오. 정린은 어떻게 소화한다라고 했죠? 정린. 자, 황아린, 뭐 금속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린, 유황 이런 물질들은 주수 소화해도 괜찮다라고 했죠. 주수 소화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주수 소화. 주수가 뭐겠어요?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맨 앞에다가 물소화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물소화기. 그 다음에 제3종 분말 소화기는 어떨까요? 제3종. 제3종 분말 소화기를 여러분 주성분을 사실 알면은 이 말이 이해하기 좀 쉬우실 수도 있어요. 얘가 인산암모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뭐 뒤에 암모늄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인산이에요. 우리가 아까 분말 소화 설비 중에서 그 금속성 물질의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던 게 탄산수소 염류 분말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일단 탄산이라고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적은 3종 분말은 인산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산수소 염류랑 인산수소 염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금속성의 적응성이 있다고 한 거는 요 우리가 위에 적은 거 탄산수소 염류 요거는 금속성의 적응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금속성이 아니죠. 정린은 지금 정린 유황 이런 거는 금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들은 그냥 인산수소로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인산수소 염류라는 거는 인산 암모늄이 주성분이 제3종 분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다가 물소화기랑 제3종 분말 소화기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써주시면 두 가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말 소화기에서 탄산수소, 인산수소 구분 없이 전부 다 분말이면 무조건 다 되는 그런 위험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1류에서 6류까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류 위험물입니다. 사류는 대부분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은 탄산이건 인산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말 소화설비면은 전부 다 소화가 된다. 이렇게 그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좀 소화설비 적어서 이해하는데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